조국 기겁할 윤석열의 공약.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윤석열 국민 안전 위협 시 전술핵 배치 핵 공유 미국의 요구. 미국 입장. All I can say is US policy would not support that. And I would be surprised that the people who issue that policy don't know or issue those statements don't know what US policy is. Mark Lambert,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Japan and Korea. 미국 입장. 마크 램버트 국무부 차관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책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뿐이다. 그 정책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성명을 발표한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기겁할 윤석열의 공약,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박성민, 윤석열의 미국 핵 공유 발언 관련해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가 전한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뻥의 무식한 소리. 마크 램버트 해당 발언 원문 기사.